수업 끝. 잘 쉬고 다음 시간에 보자. 네. 우와, 수업 끝났다. 헷. 너네 화장실 갈래? 그래, 가자. 헷. 응, 안 가. 나도 안 가. 치사다, 치사. 어? 이거 뭐야? 뭔데, 뭔데, 헷! 애기가 있어! 애기? 갑자기?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얘 좀 봐. 우와, 너무 귀여워. 나도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 워키님들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는 워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떡해, 애기 온다. 어떡하지, 헷, 헷. 내가 애기 우르르 꽂혀볼게. 울지마, 애기야. 우르르르르르르 까꿍. 어떻게 한 번에 울음을 그치게 하냐?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헷. 어? 옆에 뭐가 있다. 아기 한 시간만 봐주세요. 아기를 한 시간만 봐달라고? 우와, 재밌겠다. 한 시간 동안 나 동생 생김 뿌. 5분 뒤면 선생님 오시는데 걸리면 끝장이야. 어떻게 안 걸리게 할 수 있겠어? 재우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안 될 것 같네. 내가 울음 고치게 해볼게. 안 되네, 헷.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니야? 뭐라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우유통이 비었어. 이걸 먹이면 어때? 제정신이야? 장난이지? 아침에 엄마가 먹으라고 준 우유 있는데 이거랑 응? 먹일까? 응, 그러자, 헷. 애기야, 우유 먹자. 아, 잘 먹는다. 휴, 살았다. 야, 큰일 났어. 선생님 오고 계셔. 어. 뿌뿌. 진짜. 나도 몰라, 진짜. 난 진짜 모른다, 걸려고. 뿌뿌.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 조용, 조용. 다들 쉬는 시간 잘 쉬었지? 네. 네. 다들 반응이 왜 이래?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래? 그럼 바로 수업한다. 별일이 있었는데. 자, 책 펴고. 저번에 12쪽은 다 풀어오라고 했죠? 네. 네. 그러면 문제풀이 해본다. 1번부터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야야, 왜? 응? 괜찮아. 나도 한 번만 안아보자. 지금? 안 돼. 걸려. 나쁘셔. 자잖아. 귀여우니까 한 번만 안아보게 해. 진짜. 결국 이 그림에서 말아보자 하는 거기 뭐니? 뭐하니? 아, 그게 지우개가 떨어져서요. 지우개가 떨어졌네. 그래. 다음 보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답은 뭘까? 2번이요. 왜냐하면 다른 보기들은 다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무 터무니없는 보기들인데 그 중에서도 3번에 보면 그럴싸하지. 우리는 이런 트릭을 조심해야 된다. 체크.
휴, 안 걸렸다. 자는 게 어떻게 이리 귀엽냐? 넌 어디서 왔니? 응? 혹시 천사? 그러면 2번으로 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다음을 보면 깨끔. 누구니? 애기니? 큰일 났다.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들지가 생각이 나서 아기처럼 울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반장이 효자네.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키우셨지. 그러니까요. 오늘 엄마 어깨 주물러 드려야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 부모님께 잘해드리자. 그래서 보면 누구니? 이거 아기 울음소리 아니니? 큰일 났다. 이번엔 나도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그만 울어. 우르르르 까꿍. 우르르르 까꿍. 어디에 지금 애가 있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제 핸드폰 벨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인데요. 이유는 제가 동생 낳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라도 제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방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가 또 불고 있어, 애기야. 세인이, 동생이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구나. 하루속히 동생이 생기길 바랄게.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꺼둬야 돼. 꺼두자. 네, 선생님. 휴, 살았다. 잠들었어. 휴. 자, 이렇게 수업 끝. 점심 맛있게 먹으렴. 네! 큰일 날 뻔했네. 잘 넘겼어. 다행이야. 걸릴 뻔했네. 우르르르르 까꿍.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언제 오겠다는 거야? 무책임하게. 찾으러 오기는 할까? 저렇게 버려두고 갔는데. 버린 건 아닐 거야. 한 시간 뒤에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걸리는 줄 알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정말 여러 번 10년 감수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시간 된 거 같은데. 어? 카트가 응? 어디 갔지? 안 된다, 안 돼! 어? 저거! 어? 근데 아기가 사라졌어! 어떡하냐, 헷! 아기가 사라졌다, 뿌! 저기 쪽지가 있다, 봐봐! 아기 빠져서 고마워요. 부서이에 데리고 갔나봐. 휴, 다행이다. 그래도 잠시나마 동생 체험해보고서 좋았다. 맞아, 뿌! 힘들지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기 돌보기! 달! 성공! 어? 어? 와, 킹 반장 진짜 킹 받네! 와, 아, 너무 웃기다. 복수할 거야. 아, 알겠어, 알겠어. 복수하지 마. 은혜 바꿀게. 눈에 감는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죽었어. 근데 살릴 방법이 있어. 그럼 넌 날 살릴 거야? 살려야지. 근데 왜 죽어? 아니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죽으면 만약에. 너는 나 안 살릴 거냐? 왜 죽고? 우리 우정은 그 정도였냐? 아니지 아니지. 은혜 갚아라. 깜짝이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특별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한 게임? 지금부터 게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은 동전입니다. 어? 우리 손에 하나씩 있어. 동전이야. 게임을 통해 동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동전이 생기나 봐. 동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1억? 어! 대박이네. 환영합니다. 악마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오 마이 뷰티. 와, 이거 미쳤다. 남반장, 너 게임 할 거냐? 당연히 해야지. 우승 상금이 1억인데. 1억이라고? 약간 좋으면서도 너무 큰 돈이라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비켜, 다 비켜.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천왕적 박세인, 정결득 박세인인데. 정결득 박세인이 1등 하겠구만. 질 수 없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승한다. 제일 견제되는 사람? 남반장. 걔가 책을 좀 많이 읽어요. 그래서 잡지식이 많은데. 그래도 나도 만만치 않다. 견제의 대상은 없습니다. 이번 게임에선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 젠가 문제 맞추기 게임. 젠가 문제 맞추기? 모든 플레이어는 젠가를 해서 나무 조각을 뽑게 됩니다. 뽑은 나무 조각에 있는 문제의 답을 10초 안에 대답해야 합니다. 젠가 게임? 자신 있다. 문제 맞추는 거면 뭐 상식 퀴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껌이죠. 대답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며 가장 처음으로 탈락한 사람은 동전을 잃게 되고 즉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음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와, 잔인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게임에 참여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동전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우승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감옥만은 피하자. 감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감옥 갈 생각 없습니다. 설마 제가 처음으로 떨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떨린다. 무서워. 들어와, 들어와. 다 이겨주지. 재밌겠네. 이거 뽑으면 되나 봐. 돌아가는 거. 나부터 뽑아보면. 오. 오. 아, 이렇게 문제. 3 더하기 1은? 정답. 4. 정답입니다. 예스. 문제 딱 봤을 때 어? 쉬운데? 나도 우승 꿈꿔봐도 되겠다. 다음은 내 차례. 낙타 등의 혹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와, 갑자기 어려운데 이거 뭐야? 난 알지. 쉽네. 낙타는 사막에서 물 없이도 며칠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물 아니야? 알려주기 있음? 저기요, 알려주기 있어요? 갑자기 막 협동하는 분위기고 옆에서 답을 막 알려주길래 왜 저러지? 게임 플레이 아닌가? 아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방? 정답입니다. 아, 감옥 갈 뻔 했다. 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 문제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겠다. 박세인, 너 차례. 내가 해보자면. 새우의 피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나 이거 읽었는데. 책에서 읽었단 말이지. 와, 새우의 피? 진짜 어렵다.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는 상금 못하겠는데? 자신이 점점 없어졌었어요.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녹색인가? 녹색 아닌데? 기억해.
넌 청귤갱이고 난 쳐다보자 팍쌤이야. 정답! 청록색! 정답입니다. 와 대박이다. 와 나라면 절대 못 맞춰 저거. 아, 녹색이랑 청록색 중에 헷갈렸었잖아. 새우 피가 청록색으로 보이는구나. 왜 그 새우 먹다 보면 안에 청록색 같은 거 청록색 있잖아. 안에. 그건 좀 다른 거 같은데. 에이, 잘 모르겠다. 문제가 진짜 갑자기 어려워져서 하마터면 감옥 갈 뻔했다. 왜 나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제가 책에서 안 읽었잖아요? 그럼 저 감옥 갔어요, 진짜. 감옥 갈 뻔했네, 진짜. 빨리 뽑아, 오비키. 너 차례야. 내 차례. 긴장돼. 제발, 쉬운 문제, 제발. 대박. 이 국기를 갖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나 이 국기 아는데? 와 엄청 쉬운데? 영어 쓰는 나라 두 글자. 그래 두 글자. 힌트 있기 있어 없어? 힌트 없지? 못 맞추면 바보? 아 여기 쉬운데? 미국인가? 호주? 미국 아니고 호주인가? 영국인가? 아 헷갈려. 틀렸습니다. 아 망했어. 진짜 창피해요. 초등학생도 다 맞추는 거를. 이제 호주 국기 절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오비키님은 가장 처음으로 탈락하셨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요? 지금 바로 가요? 오비키 감옥 간다 감옥. 쌤통이다. 지금 바로 가는 거래. 간다. 안녕. 철들어. 뭔가 감옥에 오고 싶었다? 뭔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와버렸네. 찾아내야지. 와 감옥이다. 와 여기가 감옥이구나. 진짜 여기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감옥치고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공도 있고. 아 패배자가 된 기분이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대박! 금고 대박! 우와! 이 안에 뭐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뭐 있을 줄 알았다니까. 진짜 대박. 진짜 아무거나 눌러보자. 2023 안 열리죠? 내년에 2024 안 되죠? 설마 내 생일? 2월 20일 뭔가 이 안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자. 계속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반장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까나? 제발 과학 문제, 과학 문제 제발 과학! 퀴즈가 거짓말을 하면 뭐가 길어지나요? 이거야 쉽지. 정답! 코! 정답입니다. 예스. 박세인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라푼젤은 어떤 물건을 이용해 탑 밖으로 나갔나요? 물건? 이것도 물건이라고 하나? 정답! 머리카락. 정답입니다. 다음 뽑으면?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해양왕국의 왕은 누굴까? 망했다. 인어공주?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어공주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앞으로 5초 안에 답을 말해 주십시오. 4, 3,
2-1 영정답은 트라이던트 왕자입니다. 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몰랐어요. 남반장님이 답을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게임의 우승은 박세희님입니다. 의외로 남반장? 강하다. 이번엔 제가 문제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세희? 역시 전교 1등은 다르구나. 그래도 최종 승리는 내가 한다. 두 개의 문제를 맞추신 남반장님과 박세희님에게 동전 두 개를 드리고 최종 승리하신 박세희님에게는 동전 하나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1등! 단서를 찾다가 지쳤어요. 여기서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 던지기 정도? 이거 뭐야? 어? 퍼즐이다! 어? 여기 또 있어! 대박! 이거는 퍼즐 조각인데? 설마 이렇게 딱 맞네. 우와 대박. 오 대박. 이거 뭐야? 대박. 다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한 번에 이어라 게임입니다. 한 번에 이어라 게임? 주어진 도형을 단 한 번도 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나처럼 뭐 잘 못하는데? 나한테 유리한 게 왔다. 이번엔 운전을 쓸어 모아야겠다.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잘 못해요, 제가. 평소에도 이런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해서 자신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게임에서 동전 받겠지? 난 감옥에 갇혀있는데. 대박. 딱 맞아. 솔직히 내가 올만했어. 다른 애들 너무 잘해. 이 그림이 뭐냐? 동 같기도 하고. 어? 대박! 어? 대박! 선이 있어! 여러분, 좋아요 3,000개 이상이면 다음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좋아, 이거 신나게? 악마의 게임하기! 대성공!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람.